세계 최초 고객 동선 맞춤형 인공지능 무인 판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도시공유 플랫폼 대표 박진석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편의점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곳, 우리가 머무른 장소에서 정말 편의점 찾을 때 없으신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행을 호텔 쪽으로 많이 가는 호캉스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 1등 기업이죠. 저희 야놀자와 함께 전국에 있는 호텔에 저희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영업 전략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선 기반 리테일이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걸어가는 거리에 사무실 1층에 저희 무인 판매기에서 샌드위치를 아침을 채우고 저녁에 퇴근해서 롯데리아에 가서 저희 주류 판매기에서 맥주와 햄버거를 즐기고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선물도 사고 내일 아침에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밀키트 저희 무인 판매기에서 구입해서 해결하는 적어도 하루에 내 동선 기반에 세네 번의 어떤 리테일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저희는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에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시장 진입을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틈새 시장에 저희 무인 판매기가 설치되었을 때 이들의 시범 판매와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윈윈하는 저희 사실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에게는 원가를 제외한 수익을 가지고 양사가 수익을 쉐어하는 상생 모델을 구현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무인 판매대를 판매하는 게 지금 주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투자 이후에 실제로 저희가 1,000대 정도 전국에 배포가 됐을 때는 이 커머스 매출이 사실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최적 상품 공급을 리테일 공급하는 공급기업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데이터 기반의 철저한 최적화 준비를 위해서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해 왔습니다. 기존 자판기는 물을 팔거나 뭐 음료수를 팔 때 제품을 교체할 때 기계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딥러닝이라는 기술적인 교체 작업만 거치면 어떠한 상품이든지 저희 무인 판매대에 설치해서 자동 입고 자동 출고 실시간 어떤 고객의 물건을 사갔는지 데이터까지 확보되는 초소형 스마트 상점 모델입니다. 아마존고에 있는 핵심적인 기술, 그 중에서 실용적인 컴퓨터 비전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과 그 선반에 있는 저울 통해서 정확도와 인식률을 반영한 기술, 그리고 저희는 안면 인식을 통해서 술, 담배를 팔 수 있는 회사입니다. 국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현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회사고 경쟁사보다는 한 3배 정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3주 전에 저희하고 비슷한 비전 기술을 가진 회사가 70억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저희 기술에 대한 밸류를 아마 반증해주는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3개월 전에만 저희에게 주문을 해주시면 디자인과 그 용도에 맞는 기능을 삽입해서 납품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을 저희는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 무인 매장과 샵인삼 모델 전국 37곳에 현재 지금 상용화해서 지금은 투자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1,000대, 10,000대까지 확대해 나가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L7 호텔 1층에 롯데리아 매장에 저희 무인 주류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고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저희 AI 판매기 주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별 상품 데이터들이죠.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더라,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은 고객이 집중되더라라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상품 업그레이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신 달시라는 설악 리조트인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은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매대 하나에 쉽게 말해 소주 150병이 팔립니다. 150명이 와서 얼굴을 성인 인증을 하고 술을 사간다는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투자는 한 10억 정도를 유치 희망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이 되어서 만약 10억 투자 유치가 되면 산업은행과 기보 등 추가로 한 40억 정도를 투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이 만약에 투자가 되면 우리나라의 호텔이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2,000개 중에 10%, 200곳에다가 저희 무인 판매대를 한 대씩 놓는 것을 계획을 잡았고요. 그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주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와인 만 원짜리를 선택을 했고 24시간 돌려서 하루에 20병이 팔린다고 가정하면 20만 원의 매출이 발생되는데요. 1년이면 7,300만 원의 매출이 발생됩니다. 와인 원가가 50% 정도 가정하고요. 50% 더 될 수도 있는데 50%를 빼면 3,65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 무인 판매기 제작비가 500만 원 조금 안 들어갑니다. 그거 빼고 나면 3,100만 원 정도 남는데 3,100만 원 가지고 호텔이랑 저희랑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억까지 투자가 되면 저희가 콘도 리조트, 캠핑장, 골프장 등에서 전국에 800곳, 토탈 1,000곳 정도의 시장을 만들 예정이고 하루에 매출 5만 원만 나와도 됩니다. 5만 원만 나오면 1년이면 200억이 넘는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저희가 매출이 2억 6천인데요. 원래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투자를 받아서 매대를 깔기 시작해서 내년에 50억까지 만약 확보되면 200억 정도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 시리즈 B까지 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수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원가를 많이 물어보시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냉장고는 500만 원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키오스크, 기타, 선반, 그 다음에 PC의 그 최신급 사양 들어가는 부품들 해서 한 최고 사양은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1,000대 정도 양산을 하면은 360만 원, 25%까지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상권 선정을 하고 판매 분석하고 그다음 상품 관리, 상권 분석에서 지역에 맞는 최적화된 무인 판매기를 생산해서 배치하는 선순환 성장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핀테크 분야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저희 부사장은 투자 쪽으로 유명한 센터인 인천창조경제센터장 출신이고요. 저희 리테일 총괄 담당은 현대백화점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리테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상명대학이랑 같이 해서 AI 공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딥러닝 속도를 늘리고 하는 기술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고요. 다양한 상권 단위별로 리테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3,500개 틈새 상권에 25년까지 5만 개를 설치하는 게 저희의 로드맵이고요. 시니어, 그 다음 유치원, 영화관, 특히 주점이죠. 우리나라에 700만 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멍청한 냉장고 수천만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 인공지능 카메라를 달고 포스기만 연동하면 테이블 번호 누르면 문이 열리고 원하는 처음처럼 참이슬 빼고 문만 닫으면 포스에 정확하게 찍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이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편의점은 개인정보가 없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 5만 개 정도 깔렸을 때 세계 최초의 고객 동선 기반 리테일러에서 내 앞, 내 집 앞, 내 사무실 앞 최종 라스트 마일까지 5만 개 초미니 상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최종 로드맵입니다. 모든 기술이 저희 자체적으로 알고리즘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상품군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올림픽에서 보셨다시피 얼굴을 이렇게 양궁 쏠 때 심장 박동수 나오는 거 보셨는데 이게 바로 저희 기술입니다. 얼굴 인식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사진이냐 가면을 썼느냐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은 4년 정도 되었고요. 관련 특허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포털 검색을 통해서 워낙에 저희 홍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NH에 당해서 다양한 신기술, 카카오페이, 얼굴페이까지 같이 지금 협업 진행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OBS 지상파 방송사랑 협력을 통해서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정권거래소에서 장외거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스타트업 마켓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261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시장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공유 플랫폼 박진선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도시공유 플랫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